솔직히. 아, 고마워서 그래, 고마워. 항상 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. 아빠 위로한다고 둘이서 애써가지고 준비해줬는데 고맙죠. 감사하고요. 힘이 납니다. 또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기다리겠다. 올라가면 씻어?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네요. 응. 먼저 올라가. 왜요? 바람 좀 쐬고 가게. 가방은 다시 네가 들고. 금방 올라갈게. 금방 올라와요. 에이, 이제 생각이 많아지겠네, 아빠가. 이거 어떻게 할까.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부분이 속상할 것 같아. 동시에 대학을 둘을 보내야 되는구나.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지.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. 미안하기도 하고. 생각이 많아지죠. 현실적으로. 저게 가장의 무게겠죠? 여보. 여보. 여기서 뭐하고 있어? 그냥 바람 좀 쐬라고? 추운데 얼른 들어오지. 왜 고민 있어? 잠깐 예은이랑 얘기하는데 대학 얘기했거든. 네. 뭐 장학금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. 그래서 투잡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투잡까지 생각하는 거야? 고민이 안 됐어.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혼자 또 다 감당하려고. 반을 조금만 더 세고 갈게. 금방 올라갈게. 알았어. 얼른 와. 365일 변하지 않는 잎사귀와 비바람이 좀 불어도 또는 눈이 좀 쌓여도 휘지 않고 꿋꿋하게 그런 소나무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. 멋있는 가정이에요. 소나무처럼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평상시 가족들한테 지금 고민거리를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. 그럴 수도 있어. 진우 씨가 자신 있게 늘 습관처럼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. 내가 다 할게, 내가 해줄게, 알아볼게. 아, 그 모습 정말 멋지는데요. 진짜 한편으로는 우리 진우 씨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좀 심리적, 신체적인 번아웃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요. 약간 그래도 부담 있는 건 사실이죠. 축구근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야 저거? 기다렸지. 안 자고 기다렸어? 알겠어. 간단히 손만 좀 씻고 올게. 아. 아빠 왔어? 딸내미도. 아빠 왔어요? 응. 왜 이제 왔어? 무슨 날인가? 엄마가 물피우나베 먹는다 해가지고. 물피우나베. 좀 힘나게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같이 우리끼리 좀 대화도 좀 도란도란 나누는 시간 가지만 조금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. 아내가 또 이 와중에 대학 간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. 예쁘다. 맛있지.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일찍 와준 덕분에 간만에 셋이서 먹네. 아니 애기들도 기다렸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자라 그랬거든. 애들은 뭐 꿈나라지 뭐. 웬일로 기다린 거야?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. 다
봐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해.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. 응. 뭘 준비했나 봐. 우리 아가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거야. 아빠 힘내세요라는 뜻으로다가. 와, 쿠폰. 쿠폰. 아. 너무 감동이다. 일찍자기. 서로 멀쩡하게 쓴 거면 예선이지. 이건 예선에. 이건 예서다. 예서. 이건 거의 예범이랑 예서의 합작인 것 같고. 저 진짜 받으면 진짜 행복해요. 네, 미칠 것 같아 저거 받으면. 귀엽죠? 어깨가 무거워 보여, 우리 집 가장님. 알아주는 부인이 있어서 더 행복하시겠다. 운명 공동체잖아. 같이 집 나눠서 같이 치고 가자. 응?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자. 거기에서 다 큰 예은이도 껴줘. 예은이도 껴주래. 이렇게 컸다고 또 아빠 위하해 줄도 알고. 아니, 솔직히 아니, 고마워서 그래, 고마워서. 항상 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 아빠 위로한다고 둘이서 애써가지고 준비해줬는데 고맙죠, 감사하고요. 힘이 납니다. 또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칭찬하고 인정. 힘내. 힘내 여보. 여보 화이팅. 여보 화이팅. 가족이 진짜 원동력이다. 그래 늦자. 뭐야? 아빠 엄마 또 손 봐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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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우리 집 가장으로서 항상 그 무게감 느끼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. 생각보다 딸 많이 컸으니까. 언니 좀 말하고 엄마랑 둘이서 힘들면 말하고. 여보 사랑해, 사랑해. 다 잘한다 진짜.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었거든요. 뭐 근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계기라서 용기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. 너무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. 뭐든지 지쳐요. 금방 지쳐요. 오래 살아야지. 100살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.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돼요. 네. 너무 고마워요. 저희가 다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.